육지와 연결된 다리 저쪽에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백원 택시가 달리고 있죠. 이제 100원짜리 됐으니까. 맞아요, 100원짜리예요. 올 한 해도 이 택시와 함께 열심히 달려온 세 분의 어머니들. 백원 택시는 그들의 희로애락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어머니들이 카메라 앞에 새해 소망을 보내오셨습니다. 엄마가 부탁하고 있던 것은 못다 했던 일은 내년에도 잘 힘써하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자, 글씨 하나 둘 셋 딱 자 도학비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오케이, 좋습니다. 완도 저 안쪽에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으니 도암리입니다. 넓은 저수지를 품고 있는 이곳은 완도에서도 오지로 꼽힙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이 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듭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한 부부도 나오셨고요. 제법 형님 축에 속하는 김춘자 어머니. 목도리 들으신 노인 회장님은 윗마을에서 내려오기가 백리길 같습니다. 여러 번 멈췄다가 허리 피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게 허리 안 좋게 못 걸을게 오다 또 쉬고 오다 쉬고 그러고 여기를 한 다섯 여섯 번 쉬어요. 와, 해가네. 아직도 남녀 칠세 부동석인가요? 할배 할매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편히 나뉘시네요. 그때 저 멀리서 나타나는 택시인가 대체 어디들 가시는지 마치 귀빈들 의전 행사 같습니다. 문 닫으겠습니다. 자, 도암리 의전 차량 나가십니다. 사랑이 나이가 있나요? 맹청하나 나왔다. 모범 운전자의 각별한 경호를 받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도착한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며 묵은 때를 벗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교육 잘하고 오시오, 어머니. 한 달에 두 번 만나니 몸이 부끄러울 것도 없죠. 덕분에 등 밀어줄 사람 걱정은 안 합니다. 할매들은 옷 입는데 하세월, 바나나 우유도 한 병 마셔야 하니 세월아 내월아입니다. 남자들은 그것이 도통 이해가 안 되죠. 대체 여자들은 목욕탕에서 잠수라도 탄답니까? 여자들은 따뜻해가 많죠. 우리는 그걸 안 해. 원래 이제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한 시간도 못 있어.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 원래 이 목욕탕에 오면 나올 줄 모르도 막. 한 달에 두 번 독거노인 대상의 목욕비는 무료.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피부가 만들만들신 거. 목욕에서 이렇게 만들어난다라니. 그러니까 오늘 택시 타고 나온 이유는 목욕이군요. 그날 저녁 강봉주 아버님 댁에서는 일찌감치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아궁이가 사라진 시대에도 아버지는 화복 보일러에 군부를 지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따숩게 살고 가고 싶고 몸이 안 좋아갖고
찬데 영 싫어해. 아, 어머님이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네, 추우면 안 되니까. 4년 전부터 어머니는 뒤뚱걸음을 걸으십니다. 무릎이 아파 살림살이도 영 시원치가 않죠. 덕분에 아버지는 평생에 없던 부엌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거 못 들어. 부모님 계실 때도 들어보지 않았던 밥상입니다. 반지 쓰기를 못해. 여는 딱 잡아야 쓰지. 나 혼자 손 안 잡고는 절대 못 써. 삐쩍삐쩍 자빠져. 평생 받아보기만 했었죠. 밥상 하나도 못 가져와. 밥상 하나도 못 가져와.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키우고 그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 없으면 저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저 사람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야 돈이야 솔직히 말해서 얼마 몇 천만 원이 들어 아프단 말만 없어. 돈이야 몇 천만 원이 들어. 애기들 보면은 부부는 한상에 마주 앉아 52년을 살았습니다. 진 반찬 마른 반찬 가릴 것 없이 함께 나누었죠. 어머니 아프다는 말씀에 사남매가 들여놓은 안마기. 어머니는 전에 없던 호사를 누리는 중입니다. 52년을 남편 제일로 살아오다 이제야 집안의 우선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남은 내 차. 되게 20분이거든? 한번 아는데? 23살 청년 강봉준은 선한 아내를 맞아 이제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지려본 역사가 없어 지금. 아 있다. 젊었을 때 나 강기로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을 때. 그때 한 며칠 떨어져 있었어요? 한 15일. 젊어서는 왜 그렇게 체면이 중요했던지 이제 허물 없이 안마도 해줍니다. 아버지 마사지 잘 하세요? 예, 시원하게 잘해. 기계가 나요? 아버님이 나요? 그래도 기계가 나요. 이렇게 하면 기계가 나요. 아니, 당신이 났어요. 아내의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그렇게 한 해가 갑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한 해를 마감하고 복된 새해를 소망하지만 사람들마다 기도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노인회장 임윤혜 어머니는 손녀들 아침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런 햄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지. 김치도 잘 안 먹고. 어머니, 그저 잘인데. 은혜야, 은혜야, 혜민아, 이제 학교 갈 시간 될 때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우선 일어나서 이제 같이 치러 가자. 바로 유치원 때 온 손녀들은 벌써 10살, 11살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배 타고 외국을 떠도는 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에게 온 것이죠. 자, 맨발 먹고 오라고 됩니다. 삼남이녀 자식들을 키울 때보다 손녀들에겐 금이야 옥이야 더 많은 손길이 갑니다. 제 손으로 할 나이도 됐건만 할머니 눈엔 아직도 아기들이죠. 할매 손으로 직접 씻기고 입혀야 제 할 일 한 것 같으니 어쩌면 그것은 안쓰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늑담이 이쁘게 생겼구만. 밤톨같이 생긴 녀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됐다 됐다. 가자. 나와요. 할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늘 손녀들이죠. 한 마리도 없으면 누가 너를 이렇게 씻겨주고 키우겠냐.
그런 마음이 들지. 어서서 쑥쑥지 어서서 자라라 어서서 자라라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4년 전에 비하면 손녀들은 이미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이제 곧 사춘기도 시작되겠죠. 예쁘다 예뻐. 옷가 입으니까 나가세요. 11살 은혜는 점점 책상 밑에 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5남매도 키웠는데 둘밖에 안 되는 손녀들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 손녀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지만 밥으로만 키울 수 없는 것이 요즘 애들입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듣고 노심초사 할머니 마음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아이들 얼굴에 그늘지진 않을까 할머니는 늘 그것이 걱정입니다. 손녀들에게 향하는 마음 멈출 수 없으니 그것이 사랑이겠죠. 학교 보면 기분 좋지. 옷도 많이 꺼서 학교 다니고 할게. 너무너무 기분 좋지. 새해도 처한 환경 탓하지 않고 단단하게 자라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도암리에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나는 마을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보네요. 엄마! 어디 갔다 온가? 뭐? 어디 갔다 와? 읍에. 읍에? 걸어온 거야, 뭐? 아니요. 금방 그 택시 타고 갔다 왔어? 네. 병원에. 예, 갑자기 오게 내려가라네. 예, 가요! 도암리의 아들로 불리는 김명철 기사. 오늘 택시를 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봉주 할배 부부입니다. 택시 뒤로. 아버님도 뒤로. 오늘 어디 가시려고? 병원에. 어저께 병원에 갈 날인데. 어저께 갈 날인데 못 갔어요. 어저께 갈 날인데. 어저께 갈 날인데 못 가버렸어요.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무릎 관절. 아버님 어머님 둘 다요? 네, 둘 다. 아, 우리 집 어머니가 내가 아프다면 꼭 따라서 아프다. 그래서 부부야, 부부. 요이라? 이 말이 안 있어. 이? 저 집사람이 입대답게 남편도 입대한다고 그 말을 들었죠? 어,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프면 같이 부부가니 그래서 하나 단합이 됐다니 말이에요. 김 기사님은 이 마을의 마당발이죠. 야, 김장하냐? 오늘 비비냐 안 비비냐? 응? 어? 지금 비비냐? 오늘 갖고 온나? 저러고 저기다 쫓아쳤다 저러고 다는 그냥 갖고 와 그냥. 얼마나 지나면 지나던 길에 김치 한 사발을 그냥 얻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고맙네. 예.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손에 꽂은 이제 다 보다. 자 갑니다. 잘 먹기라. 김 기사님은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여기 김 기사님 많이 이용하세요? 아주 많이 이용하지. 어미 기사님이 아 세상에 없는 기사님이요 참말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 소리? 오늘 늘 말 안 들어. 도암리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이죠.
100원짜리 갖고 왔는가?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도입된 것이 100원 택시. 요금이 단돈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오. 네. 여기 들어가시오. 이 일 보고. 이따 또 시험 같이 부를게. 네, 들어가시오. 완도읍에서는 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을 한 달에 넉 장씩 배부합니다. 이 티켓이 있으면 요금이 7,000원 가까이 나와도 1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완도읍의 개인 택시는 모두 42대 100원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승객이 현금 100원과 이용권을 주면 기사는 영수증을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하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완도읍에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넉 장이면 읍내까지 두 번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100원 택시요 이용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올려야 돼서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올려야 돼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네, 엄매. 아, 이제 가고 있네. 할매들을 엄마라고 부르는 김명철 기사. 그의 고객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죠. 그의 새 소망은 엄매들의 호출이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다가 내가 모시고 댕겼는데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댕겼는데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전화 끊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너무 섭섭한 것이 참 가슴에 멈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요즘 도암리엔 유자 향기가 가득합니다. 손녀들 학교 보내고 임윤혜 어머니는 유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고목이라 유자 향이 좋아요. 아주. 선대로부터 마흔여 그루의 유자나무를 물려받았지만 규모는 텃밭 수준입니다. 그래도 채소농사가 유명한 도암리에서 유자는 이댁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흉작이니 겨울철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자를 잘게 썰어 유자청을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한 통에 만 원, 올겨울엔 60통쯤 팔았으니 소소한 수입입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늙은이가 일하지. 그러나 뭐 얼마나 먹고 산다고 얼마나 번데기로 일하겠어. 그런데 우리 손녀들 생각해서 한입이나 저축해놨다가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도움 될란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을 뿐이죠. 네가 지금 생각하기는 이제 더 살란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만 내면 좋겠다만 그렇게 간다냐 중학교만 내도 아주 내가 감사히 생각할란다. 그렇게 애기들한테 자꾸 그러지. 네가 살 때야 아빠가 허강 함께 네가 어쩌니 잘 때라니 잘 때라니 예 알았어. 그러면 두 녀석은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 자세가 편해. 그 자세가 편해요. 정말로. 동생 혜빈이는 책에 관심도 많고 공부도 곧잘 합니다. 착실한 모범생이죠. 아, 뭐야?
그러나 언니, 이 녀석은 책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 아는 개구쟁이입니다. 은혜야, 거기서 뭐해? 거기가 은혜 비밀기지예요? 책상 밑에 들어간 거 좋아해? 네. 여기 봐. 저렇게 두 손으로. 혜빈이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유치원 때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 되게 잘 그린다. 혜빈이 뭐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하면? 뭐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 옷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예쁜 옷을 주고 싶어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할머니로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고사리 손이 고마운 밤입니다. 혜빈아. 네? 한미가 오래 살면 쓰겠냐? 얼른 죽으면 쓰겠냐? 오래. 오래 살아? 네. 오래 살아서 뭐 할까? 성가시게 하면 어떡할까? 성가시게 하면 성가시게 하는 거죠. 응, 성가시게 하면 성가시게 하는 대로.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 그것은 그 어떤 거창한 소원보다 간절합니다. 완도 푸성귀는 모두 도암리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은 채소 농사로 유명합니다. 진짜 국자네. 그래야 먹은 사람도 좋지. 잘 농사 잘 됐다. 자식들이나 농작물이나 장하게 크는 것을 보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식 농사, 밭 농사 짓는 동안 어머니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게 못하게 하다니요. 이렇게 딱 놔두고 바로 새밖에다 딱 놔두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똑같이 일어놓고 김장철 완도 5일장을 앞두고 어머니는 무릎으로 기며 대목을 준비합니다. 나 아프기만 하지 않으면 좋았어요. 나는 내가 안 아프면 뭐 생각할 일이 없어. 애기들도 뭐 우리를 생각해 할까?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을게. 딱 생각할 일이 없는데 내가 아파. 인생이 그러하듯 올해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했습니다. 올해 하루 운이 좋았어. 우리 경사도 그거 좋았어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까 우리 식구가 말했지 오늘 손손주 받거든. 예, 그런 게 뭐 좋지 뭐. 애들 잘 크라고 그런 게 좋지 뭐. 젊은 시절엔 배도 타고 농사도 지었죠. 남편만큼 아내도 고단했습니다. 그래도 사남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부부가 나란히 금슬이 좋으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아버지는 어부이자 농부였습니다. 반전은 농사고 반전은 어부고 이 마을에서는 종사한다는 나밖에 없고. 그 두 가지를 하시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야. 52년 전 23살의 청년 강봉준은 21살 아가씨 배송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바다로 들러 팍팍한 삶이었지만 아내는 참으로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너그러움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시죠. 그러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지. 표현을 하자면 그건
말할 수 없지. 회의하다가 뭐 어떻게 그 뭐 이만큼 사나니 이만 돈이라 따지면 만원어치 사나 10원어치 사나 그래 그런 말을 하겠어? 완도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강봉주 아버지는 새벽 4시부터 장에 가시죠. 아버님, 어? 왜 뭐 모시려신 거예요, 이렇게 다들? 시금치, 무, 갓, 파, 뭐 많이 싸. 시금치. 어느새 이 많은 갓,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부지런하면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뭐 네 가지 되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나? 자 올라가봐. 올라가도 못해요. 잡아줘요. 올라가지. 자 올라가래. 물건부터 싣고 이제는 어머니를 태울 차례. 뒷자리 맨 앞에는 마나님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죠. 아 여기가 어머니 전용석이 의자까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여 불 안 켰어. 어디? 불빛 하나 없는 새벽. 경운기 비상등이 출발 준비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길의 어둠 속을 아버지의 경운기가 우렁차게 뚫고 나갑니다. 경운기로 30분 거리에서 장이 섭니다. 장바닥 난전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정해져 있죠. 다른 상인들은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의 난전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시각 도암리에는 택시 한 대가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김춘자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은 백원 택시 김명철 기사입니다. 많이 기다렸지? 많이 기다려서 3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저것도 갖고 가야 돼.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장에 나갈 짐들을 실어 나릅니다. 보따리 보따리 이렇게 많이 했단가? 다섯 개 입었는가? 다섯 개 입고 또 바꾸라고 춥다니. 춥게 많이 춥네. 그의 백원 택시는 그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도 실어 나르고 마음도 실어 나릅니다. 어미나 이제 이놈 팔아갖고 뭐 달란가? 대학교 다닌 놈만 오면은 내가 돈 10만 원씩 줘. 돈 10만 원씩? 그렇게 많이 줘본가? 대학생인데? 잘하네. 엄매가 하여튼. 정직한 물건들이 간판 그 자체가 되는 완도 5일장은 올 연말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삼치입니다. 삼치 사세요. 두 손녀들의 할머니는 빚 갈고 온 유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벽녘 일찌감치 나온 배송임 어머니는 무릎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껏 많이 해놨어요. 한잔하고 있는. 도암리 어머니들 중에서 오늘은 김춘자 어머니가 제일 바쁩니다. 야, 국보를 어떻게 장사가 잘 되네요. 춘자 어머니가 잘 되지. 아, 다른 도암리 어머니도 많이 파셔야 되는데. 어. 다 네 춘자 어머니도 많이 안 될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김춘자 어머니는 갓 한 단을 배송임 어머니에게 얹어줍니다. 꼬꼬댕이처럼 내가 낳는 뒤 배추 사러 다를 깨가 사잖아.
저거는 왜? 뭐? 왜 주시고 가세요? 무슨? 여기서 파라고. 요 사람이 잘 뽑게. 예. 사이 좋고 가려야지. 깨끗한 동네에서 사이 안 좋으면 어떡해. 맨 노인네만 사람들 사이 좋게 살아야지. 경쟁할 거 뭐 있나요? 내 남 없는 이웃이고 한 다리 건너면 사촌인 걸요. 드디어 유자도 팔려 나갑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두 소녀를 생각하며 차가운 난전 바닥에 앉았겠지요. 여우야, 생강하고 유자하고만 남았는데 얼른 인제가 나서 팔아보면 씁쓸했는데. 도암리 새 어머니들의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때는 아리따운 아가씨였고 꿈 많은 딸이었으며 여점집 규수였던 분들. 그러나 자식들 앞에만 서면 엄마라는 바보가 되니 전국의 어머니들 새 소망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네 손가락이 떼고 오라. 이래 간절. 그래도 뭐지 잘하네. 아이 그런다. 김장도 끝났고 장도 파한 어느 날 도암리 어머니들이 모처럼 읍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까 민규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여기 유일하게 남자이신데 왜 남아 계세요? 그러게 말이야. 금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최고 좋더라. 우리 부장님 최고.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꽃단장을 해봤을까요? 잘해주셔. 남편은 아내의 깊은 주름이 새삼 미안합니다. 자신을 꾸미는 일에 참으로 인색했던 세월이었죠.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남자 나 소개해라 쓰니까 그다. 그럴게요. 예. 제가 아무튼 노력 한번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대. 그 흔한 립스틱 하나 마음 놓고 사진 못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게. 날마다 이렇게 하게. 일도 하지 말고 날마다 화장만 하고 내 옆에 있게. 어머니 옛날 처녀 때 모두 나오는 거 같으세요? 미안하면 남자들은 괜히 너스레를 떨죠. 남들 보라고 단장한 것은 아니지만 인물들 훤하십니다. 주름살이 훈장인 인생. 그러나 가끔은 가려볼 만도 합니다. 도암리의 의전 차량 백원 택시 기사님들이 오늘도 귀비 모시듯 어머니들을 모십니다. 조심하시고. 예. 오늘 마을 회관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죠. 저 계단 조심하세요. 다 같이 의상을 갈아입고 연극이라도 하시나요? 오늘 또 낮지고요. 그게 아니고 완도 사진 동호회에서 마을 어르신들 기념 사진을 찍어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주름살 하나 더 늘기 전에 사진 한 장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연분홍 저고리가 참 곱습니다. 시집 가도 되겠어.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이렇게 예, 그대로 계세요. 예. 옆에 딱 웃어. 웃어 웃어. 자, 하나 둘. 이쁘게 이쁘게 노크게. 잘한다 하나 둘. 그대로 계세요. 고개를 살짝 들. 오케이. 진정이 어디요? 아이고 좋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는 자식들의 미소, 남편의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배어 있죠.
자, 네, 자, 하나, 둘. 고개 살짝 이렇게 하시고. 예, 좋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책임감으로 살았던 아버지는 미소 짓는 일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 둘. 사장 양바, 웃으시오. 사장 양바, 웃어. 여파, 자연스럽고 나중에 애기들 봤을 때 어미, 우리 아버지 봐라 그러겠어. 예? 그러겠지라. 예. 잠시 술렁이던 일들은 잠깐, 도암리의 일상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가용을 한쪽에 턱 세워두고 김춘자 어머니는 양파밭에 앉아 계십니다. 니는 치매가 들어올 시간이 없다께. 이, 다 일하고 있으니 치매가 홀로 들어갔네. 각 고동는 치매 아는 사람이 없어. 자식들 모두 다 장성에서 떠났건만 어머니의 꿈과 소망은 여전히 자식들을 향해 있습니다. 나 소방이 어서 죽었으면 쓰겠다. 아, 왜 어머니? 아이고, 그러다 또 나 또 치매 나오고 아파서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그럴까면서 그러지. 삼남매 키우는 동안 그 꼿꼿하던 허리가 어느새 휘어 봉우리가 섰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봉우리만큼의 희생일 것입니다. 오늘 밤 김춘자 어머니 댁에서는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고기 대신 생선 좋아하시고 이웃에 떡 돌리기 좋아하시던 남편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꼭 불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전화번호도 외우고 계시는 분, 다름 아닌 김명철 기사님입니다. 어, 밥 먹으러 오라고. 오늘 와, 이제 지금 상 차려. 아, 좀 천천히 와도 되기는 되는데 내가 7시 넘으면 상을 차려 했거든. 네, 지금 나가서 와서 지금 할 것이 없잘 많아. 알았어. 백원 택시 기사가 아버지 제사에 초대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니 있어. 누구야? 아, 접니다. 김 기사입니다. 친아들이 향을 올리는 뒷자리에 어머니와 김명철 기사님이 앉았습니다. 다 했으니까 아이가 어리시라고. 그래요? 돌연 아들은 김 기사님께 술 한 잔 올려주시기를 권하는데요. 아버지가 투병하시던 시절에 병원을 업고 다니며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들 못지않은 정도 깊었습니다. 와서 보면 오히려 그 우리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더 저 엄마가 더 의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 그러대. 그러고 동네 사람도 다 그래. 어떤 아들이 저렇게 한다냐고. 예, 아들 같아. 잘한다고. 야, 아들 춘자 씨는 좋겠어. 좋습니다. 뭐라고 그러시고. 박도가 그거 있으냐 나오냐. 일년 당연히. 배 타고 해외로 다니는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를 모시는 또 다른 아들. 그가 백원 택시 김명철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배송임 어머니는 완도시의 버스 터미널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이 새벽부터 어디 갔대요? 다리 아프게 병원에 가요. 두 분이 같이 안 가요?
아니 아무도 없다고 같이 가지면은 또 가면은 맨지가 딱 나 데리러 나올게. 그림자 같은 남편도 없이 어머니는 버스에 오르기도 힘든 다리를 고치러 갑니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근심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싣고 버스는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도암리 집 앞에는 아내가 놓고 간 지팡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강봉주 아버님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 나설 걸 그랬나 싶을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병원 진료를 마친 아내는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그것부터 묻습니다. 이 마누라쟁이를 어찌 해야 할까 싶습니다. 광주는 휴양이 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어? 괜찮아,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했나고요? 그럼 어깨도 좀, 어깨도 MR을 좀 찍어보자. 어깨 찍은 거? 응. 검사 결과를 혼자 듣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못 고친다고. 다리는. 아내 옆에 있어줘야 했습니다. 커피는 피면 돼 지금. 커피나 마셔야 그만 좀 안 하도.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어머니. 커피나 마셔야. 잘 마시겠습니다. 부부로 만나 52년을 살면서 떨어지거나 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아내를 더욱 단단히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MRI 찍고 간단한 검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모르죠. 아내가 오면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부부로 만나 산전수전 겪는다는 것은 더욱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산책 갈 거예요. 하물빼. 운동 갑니다. 운동 갈 거예요. 가. 나 이러고 짝퇴비를 뚫어 들어봐야 가. 하나 듣고는 못 걷는데. 아픈 무릎에 걷기가 필수라니 이제부터 도암리에서는 인꼬부부의 산책 풍경을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만치 앞서가던 남편은 이제는 아내와 보폭을 맞출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운동 시키려고. 아니, 다리 아프니까 운동하라고 한디. 앞서거니 뒤서거니 52년을 함께 걸어온 세월 부부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2016년 도암리 어르신들은 지난 한 해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갔다 인자? 집이 갔다 온다. 이럴 때 꼭 늦으시는 분 계시죠? 꽃봉으로 갔나 들어가러 땅께. 자 촬영합니다.
다시 아까 그건 다 무효. 이제 이거 진짜야. 우리 아줌 또 늦게 왔으니까. 자, 찰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웃으시고. 여기 저 멀리 고향에 계실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웃어요. 부지런한 어머니이자 헌신적인 할머니이며 다정한 아내이자 속 깊은 아버지, 그분들이 새 소망을 전해 오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너가 다 건강해라. 건강하고 누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엄마가 바란다. 새 소원은 내 다리장 조금 낯설입니다. 나 그거 제일 소원이요. 있는 부모님들 만났으면은 지금 환받고 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진짜로 고맙고 얘기들 진짜로 누구들 열심히 살아준 것을 진짜 이 엄마는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요. 해가 저물고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또다시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